모네티비 서욱입니다. 드디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20-2021 시즌이 개막됩니다. 이번 시즌은 현재로서는 이제 아프리카 TV와 네이버 중계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스포티비에서만 유료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고요. 좀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토트넘의 개막전입니다. 에버턴과의 경기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명장들이죠. 조세 무리뉴와 또 칼로 안첼로티 감독, 이 두 명장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시합인데요. 경기 시간은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0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14일 0시 30분이고요. 저희 채널에서 입중계도 진행을 하니까 보러 오세요. 토트넘은 부상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개막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던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상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토트넘 먼저 볼게요. 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추가된 것 외에는 지난 시즌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대폭적인 변화가 없어요. 최전방에 해리 케인, 2선에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뭐 여기까지 거의 같죠? 중앙 미드필드에는 시소코가 새롭게 영입된 호이비에르와 콤비를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드필드 조합이 많이 바뀌는 팀이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올 시즌은 호이비에르가 딱 이제 굳은 자로 중심을 잡고 뭐 시소코 아니면 은돔벨레, 뭐 윙크스 이런 선수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는 이제 은돔벨레죠. 은돔벨레가 적응을 빨리 끝내서 올 시즌에 좀 폼을 끌어올린다면 저는 은돔벨레가 제 컨디션이고 적응 잘 한다면은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돋보이는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백에는 데이비스, 다이어, 알더베르트 또 이제 이번에 울버햄튼에서 합류한 맷도어티가 출격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키퍼는 이제 리스펙트를 좋아하는 리스펙트, Where is my respect? 예, 위고 요리스가 나서게 됩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이제 현재까지 딱 3명의 1군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골키퍼인 조하트를 제외하면 모두 이번에 주전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요. 호이비에르는 이제 프리시즌에도 무리뉴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면서, 네, 좀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라이트백 도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이 데뷔전입니다. 프리시즌을 계속 못 뛰었죠, 하나도. 좀 늦게 합류를 한 데다가 대표팀 또 갔다 오느라고 프리시즌을 못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공격적인 윙백으로 울버햄튼은 이제 쓰리백을 주로 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윙백으로 나왔었죠. 아주 활약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움직임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터치라인 따라서 오르내리락하는 이런 선수가 아니라 이 박스 안쪽을 굉장히 많이 침입하는 선수예요. 공격수 미드필드를 제외하고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상대팀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많았던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선수입니다. 그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이제 리그, 유로파리그 컵대회 뛰면서 7골 5개의 도움. 아, 이거 도움 기록은 뭐 기록마다 좀 다른데, 네. 굉장히 공격 기여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이 도어티의 활약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호이비에르도 호이비에르입니다만 도어티가 풀백으로서 사실 요리스가 지난 시즌에도 약간 불균형한 풋백에서 왼쪽에 벤데이비스가 좀 수비를 하게 하고 오리의 선수가 많이 전진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실속이 많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도어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또 보다 상대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핫스페이스 공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풀백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용에 따라서 무리뉴 축구 굉장히 좀 매력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이참에 오른쪽으로 좀 옮겨서 기용해 볼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감독 살짝. 네. 루카스 모라나 지금 뭐 베르벤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떤 수비 가담을 무리뉴 감독이 또 선호하고 풀백이 올라왔을 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책임져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는 왼쪽 그 윙어 자리에 계속 좀 기용을 하겠죠.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맷도어티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난 시즌 오리한테 좀 아쉬움이 컸던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기대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멤버로 개막은 됩니다만 토트넘의 이적 시장 아직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리뉴 감독이 개막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수 영입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 공격수 영입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백업 스트라이커. 아, 물론 무리뉴 감독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백업이라는 말 본인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한 명의 스트라이커 영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자들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지난 시즌에도 영입을 안 했고 또 레뷰 회장이 워낙 좀 짠돌이 이미지가 현재에서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정말 추진 중이냐고. 그랬더니 무리뉴 감독이 약간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I want, I need a striker. 예, 필요하다, 원한다, 스트라이커. 근데 우리가 스트라이커 한 명도 영입하냐고요?
I honestly believe so. 솔직히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Yes, no,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honestly believe, 믿고 있다. 구단에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약간 좀 이렇게 우회적인 어떤 그런 표현. 아무튼 분명 이 팀의 그 백업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는데 우리 감독 입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양한 선수들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뭐 폴란드 공격수인 밀리크, 와포드의 뭐 트로이 디니, 또 작년에 토트넘을 떠났던 요렌테 재영입설도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밀리크가 몸은 좋죠. 근데 이 선수는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워낙 비싼 선수여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케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돈 주고 지금 뭐 거의 4천만 유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밀리크 입장에서 봐도 지금 케인이 있으니까 출장 기회가 제한되게 뻔한 상황에서 토트넘에 오려고 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도이나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팀의 최고 공격수가 있다. 뭐 잉글랜드 최고 공격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케인의 입지란 것은 뭐 확고부동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번 경기부터 정말 죽음의 일정이 시작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모색 중인 이 스트라이커 영입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레프트백 얘기도 했어요. 지금 데니 로즈 이탈리아 제노아 이적 설이 지금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뭐안 그래도 아마존 그 다큐멘터리에서 데니 로즈가 뛰고 싶어 해서 무리뉴 감독이랑 이렇게 좀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탈리아 제노아 이적설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이 아그 팀이 좋은 선수 데려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에는 이제 벤 데이비스라는 확실한 레프트백이 있고 세스뇽도 있기 때문에 많이 뛰길 원하는 로즈에게 좋은 선택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스페인 대표 레길론 영입설이 나오고 있어서 좀 토트넘 팬들은 네 조마조마해 하고 있어요. 레길론을 좀 너무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워낙 어린 선수인데다가 스페인 대표 지금 할 정도로 굉장히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귤런 데리고 올 거라는 어떤 믿음을 팬들 사이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즈는 올 시즌에 등번호도 못 받았더라고요. 이미 프리시즌부터 명단이 제외된 상태였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벤 데이비스 주전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는 우리들의 손흥민 선수. 프리시즌 4경기에서 4골, 2개 도움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버턴 상대로 손흥민 선수 6경기 3골, 3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이죠? 토트넘에서 이제 에버튼에게 가장 강한 선수는 역시 해리 케인입니다. 와, 되게 대단해요. 케인이 에버튼 상대로 최근 5경기 출전을 했을 때 무려 8골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록이죠? 상대팀 에버튼 명단 보겠습니다. 에버튼 뭐 최전방에 칼버트라고 히샬리송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 고메스, 두쿠레, 알랑, 뭐 디니에 미나, 킨, 콜먼, 픽포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명장 칼로 안첼로티 감독 일단 부상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홀게이트, 또 토순, 가민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데요. 가장 큰 선발 라인업 변수는 아무래도 최근 영입한 이제 월드스타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예상이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아직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 라인업은 하메스의 선발 출격을 기준으로 한번 짜본 건데요. 쓰리톱이 아니라 이제 투톱. 예, 칼버트루인과 히샬리송이 전방에 나가고, 히샬리송은 뭐 윙어로 기용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스트라이커처럼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바로 뒤에서 하메스가 전진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로. 안첼로티 감독이 과거에 그 AC밀란 전성기 이끌던 시절에 카카처럼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앙헬 로메스하고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 새로 영입된 이제 두쿠레하고 알랑 이렇게 배치가 되면 정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중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에버튼의 영입은 뭐 토트넘보다 잘 되면 잘 될지 못된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몸 상태가 이제 좀 선수들이 어떨지 봐야 되고 또 아직까지 팀에 녹아든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런 어떤 협업이나 컴플레이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시즌 초반이 좀 고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포드에서 2천만 파운드 주고 데리고 온 두쿠레 좋은 선수죠. 나폴리에서 또 2,2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알랑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고.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과연 얼마나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좀 핵심 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들게 된다면은 에버튼이 지금 무리 감독이 얘기했죠. 에버튼은 탑 6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력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는 좀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올 시즌에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이어서 이두팀 간의 개막전 맞대결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시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부의 추억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이거 사실 안 하는 게 좋다고 다들 그러는데, 뭐 재미삼아 해볼게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1골 1도움, 네. 토트넘의 2대1 승리, 홈 경기니까, 네. 맞추면 꼭 기억해 주시고요. 틀리면 아예 이런 일 없었던 겁니다. 레드선.
자, 토트넘이 이 경기 마치고 나흘 뒤에 또 불가리아 유로파리그 예선전 원정을 갑니다. 또 그 사흘 뒤에 바로 사우스햄튼 원정. 일정 빡세요. 에버튼전 쉽게 쉽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초반에 좀 활약하고 빨리 나와서 쉬고 또 뭐 벅찬 일정들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욕심이겠죠. 워낙 또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하면 거의 뭐 풀타임 뛰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꼴리TV였고요. 여러분 라이브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